춘천 명동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구도심 상권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신청사와 명동 지하상가를 잇는 지하통로 설치가 추진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시 신청사 공사 현장. 500대를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15%. 내년 7월에 문을 열고 민선 7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1년 정도 앞두고 제대로 보이는 춘천시 신청사와 명동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로터리와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잇는 두 구간은 보상비를 비롯해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돼 신청사 부출입구와 연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협 춘천시 지부와 한국은행 앞에 설치돼 있는 양쪽 지하 계단과 연결돼 15억 원까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5년 말 명동 지하상가 상인들이 지하통로 설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예산 증가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건물들을 보상을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노선은 그런 위험성이 없는 부분이죠. 예산도 절감하고.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옛 시청사 주변 구도심은 물론 지하상가는 관리 부실 문제까지 겹쳐 한때 공실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상가에 쇼핑을 하러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안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통로 설치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어서 춘천 구도심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